요즘에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아요. 요즘 올해 들어서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계속 끊이지 않는 것 같아.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올해를 잘 넘겨야 된다고 그랬거든. 내가 올해를 잘 넘겨야지 괜찮다 그랬는데 올해를 저렇게 못 넘기고 있단 말이야. 계속 한 해 터지면 또 한 해 터지면 또 북에서 또 미사일 날려, 사람 저렇게 죽어. 이런 게 무슨 운기가 지금 계속 안 좋아지는 거지. 나라 운기가 안 좋다. 나라의 운기가 계속 안 좋아지잖아. 옛날 같으면 이러면은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기후제도 지내고 나라가 저거 하면은 큰 제도 지내는데, 까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.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한번 크게 구슬해서 좀 이 나라를 좀 재웠으면 좋겠고 운기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. 운기가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? 어쨌든 하나의 나라의 대통령이잖아 보면. 네. 그 사람이 이제 운기를 돌리는 거잖아. 네. 그러니까 그분이 안 좋으니까 계속 치이잖아 지금. 운기가 치이니까 자기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나라에 의해서 좀 큰 하늘에 노하셨는지, 응? 아니면 진짜 그분만 사주가 그래서 그러는 건지 이걸 잘 풀었으면 좋겠어.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님이 운기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계속 나라 운기가 안 좋다? 안 좋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노하신 것 같아. 그분이 좀 운기를 좀 확 돌렸으면 좋겠어. 그래서 그 좀 밝은 기운으로 좀 바꿔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.